현대 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 화정동 참사 시민 대책위가 14일 이 광주경찰청 앞에서 현대 산업개발의 핵심 관계자를 구속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 대책위는 화정동 붕괴 사고 수습에는 무책임한 채 피해자 유가족이 슬픔에 잠긴 사이에도 조합원당 약 1억 원의 지원을 약속하며 안양시 재건축 사업을 수주한 현대 산업개발을 규탄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시민 안전과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윤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불합리한 사업 구조와 관행이 지속되면서 처참한 사고가 반복된 것은 역시 원청 회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단지 법의 허점 때문이라 말할 수만은 없다. 현행법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만약 경찰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현대산업개발과 관리 책임자들의 책임을 명백히 규명했다면 화정동 참사는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지난 학동 참사에서 경찰과 사법기관이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분명히 물었다면 화정동 참사는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대산업개발의 핵심 관계자를 당장 구속 수사하고 책임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경찰에 촉구했습니다.